오늘 우리 증시 양시장은 엇갈린 채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약보합 수준 현재 유지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제 워낙 많이 빠졌던 탓인지 오늘 시장에서 저가 매수세 강력하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1% 이상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코스피 시장 지금 보합권에서 등락을 계속해서 거듭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시장 내일 휴장을 앞두고 있고 미국의 경제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눈치 보기 장세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래도 이러한 시장 안에서도 게임주가 다소 상승하는 흐름 보이고 있어서 이 부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잠시 후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도 게임주 중점적으로 매수하고 있는데요. 다만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사실 약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코스피 안에 포진되어 있는 대형주가 글로벌 증시와 연계된 기업들의 하락으로 인해서 함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가 아마 그 대표적인 예가 될 것 같은데 엔비디아의 HBM 납품을 좀 실패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오늘 시장에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관련주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글로벌 증시와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한 시장 상황 먼저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애플과 테슬라 함께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애플과 테슬라는 이번 해 들어서 사실 정말 오래 쉬어갔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약간의 분위기 변화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간밤에 얼라이언스 번스타인 측에서는 애플의 목표 주가를 235달러 선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보시다시피 42명의 애널리스트 가운데 10명의 애널리스트가 애플에 대해서 강력 매수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2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8명이 스트롱 바이, 이 강력 매수 의견을 제시한 바 있는데 벌써 2명이 늘어난 겁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18명의 애널리스트가 매수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13명의 투자자들이 이 중립의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간밤에 번스타인 측에서는 왜 애플의 투자 의견과 이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을까요? 이 핸드폰의 교체 수요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 주 이유였습니다. 약 4년 전쯤 이 코로나19가 처음 발발했을 때 이 핸드폰을 교체하는 수요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4년간 이 핸드폰 교체 수요가 사실상 거의 죽었고요. 4년이 지난 이 시점에 다시 한번 핸드폰 교체 수요가 올라갈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의 현금 흐름과 업계에서의 경쟁 우위가 압도적이다라면서 목표 주가 235달러를 제시했습니다. 현재 이 월가에서 가장 높게 보는 목표 주가는 250달러 선입니다. 그리고 간밤에 테슬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모델 Y의 연 이자율을 낮췄다라는 소식과 함께 테슬라의 주가가 반등 흐름을 보였는데요. 애플과 테슬라 모두 다 올해 쉬어가긴 했지만요. 사실 지금의 반등이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베런스는 테슬라의 문제는 단 하나다라면서 보통 투자자들이 생각을 하기에는 테슬라의 문제가 일론 머스크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전기차 수요가 낮아지는 것이 테슬라가 직면한 진짜 문제다라는 투자 의견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일론 머스크가 이번 문제 해결책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지난해 테슬라가 판매한 전체 성장률은 25%대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미국의 전체 전기차 성장률에 비교해서는 20%포인트 낮은 수준인데요. 그리고 테슬라가 제시한 50%의 점유율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하향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1명의 투자자 가운데서 이 7명만이 강력 매수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1명은 홀드, 그러니까 중립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플과 테슬라를 비교를 해봤을 때는 애플이 사실상 모멘텀을 조금 더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간밤에 번스타인 측에서는 중국 경기 압박을 받는 것뿐이지 중국 시장 안에서의 구조가 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애플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쪽의 상황은 어떨까요? 함께 만나보실까요? 그런데 애플도 이제 더 늦으면 빼앗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 폴더블 폰의 점유율을 봤더니 중국 쪽에서 40%대를 현재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 53%는 삼성전자가 차지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애플이 2026년부터 2027년 사이에 폴더블 폰을 내놓을 수도 있다라는 추측 현재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전통적인 애플향 부품주들이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LG 이노텍 오늘 시장에서도 4%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고
보여주고 있고요. BH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시장에서 4% 이상의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매출 80%가 애플향 카메라 모듈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강력한 애플향 부품주이기도 합니다. 온디바이스 AI가 카메라 기능 개선에 필수적이고 이번에 이 iOS 안에 온디바이스 AI가 이 탑재될 것이다라는 여러 가지 보도가 나오면서 최근 들어서 이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LG 디스플레이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OLED 패널을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주가 좋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1% 이상의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고 자화전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손떨림 보정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인데 최근 들어서 공급 모델이 한 개에서 이제 두 개까지 확대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관련주들이 확실히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애플이 만약에 폴더블 폰을 판매를 하게 된다면 어떤 부품주들이 또 수혜를 받게 될 수 있을까요? 네, 최근에 급등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파이엠텍이 전일 18% 움직였는데 오늘 시장에서도 4% 가까운 상승을 현재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UTI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어제 9%, 오늘 7%, 세경하이테크 5%,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무려 4%, KH바텍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어제장에서 4% 이상 상승을 보였고 오늘 시장에서도 1% 가깝게 현재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애플이 공식적으로 우리가 폴더블폰을 내놓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NH 투자증권 측에서는 현재 시장에 도는 소문을 리포트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내놓았는데요. 특정 업체와 2026년부터 3년간 3천만 대에서 3,500만 대를 공급을 계약했다라는 썰이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현재는 구체적인 물량 공급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라고 NH 투자증권 측에서는 리포트를 내놓았습니다. 또 폴더블 아이패드와 이 아이폰 개발은 실제로 진행 중이지만은 공급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라는 리포트를 내놓았는데요. 애플이 기존의 삼성 디스플레이 부품 업체보다는 기존의 애플 공급망을 활용하고 싶어하는 상황이다라면서 세경하이테크와 BH 외 업체들은 사실상 추후에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선 관련주가 움직이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더 차분히 이 수혜주들 잘 체크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그널 신유정 앵커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오전장까지도 이 게임주가 두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1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더 좋았고 몇 가지 게임들이 또 인기를 얻고 있으면서 게임주를 전반적으로 기대감으로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나 혼자 레벨업이 글로벌 시장 안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라는 이야기 저희가 또 지난번에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 게임이 국내에 착륙을 하게 되면서 5일 만에 앱 다운로드 매출 1위에 등극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5일 만에 달성을 한다는 의미는 또 국내 시장 안에서도 큰 인기를 얻게 되면서 국내 다른 게임주의 흐름도 긍정적으로 이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확실히 게임주 안에서는 이렇게 콘텐츠, 게임의 출시가 아주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덕분인지 국내 게임주들 1분기 성적이 예상보다 더 좋았습니다. 사실 좀 불황을 겪고 있었던 게임주였는데 1분기 국내 게임주 전반적으로 시장의 예상 컨센서스를 대부분 상회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넷마블 이 게임 덕분인지 영업이익이 37억 원 그리고 두 개 분기 연속으로 흑자 전환 이 기세를 이어가게 되었고요. 아무래도 이 게임뿐만 아니라 인력을 효율적으로 돌리게 되면서 비용 절감 효과를 크게 얻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크래프톤 역시나 지금 역대 분기 기준 최대치의 영업이익을 공개를 하면서 2분기가 더 기대된다, 그 성장성이 더 기대된다라고 평가가 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컴투스와 카카오게임즈, 네오위즈 역시나 전분기 대비 좀 큰 폭으로 영업이익이 상승한 상황이어서 2분기 어떻게 또 이러한 게임주들이 이끌어가게 될지 좀 기대가 되는데 지금 NC소프트만 이 전분기 대비 68%가량의 영업이익이 감소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NC소프트 역시나 다음 분기에 신작을 출시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끌어올리고 있어서 2분기에 대한 기대감 함께 좀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 각 게임주들이 이 신작에 대한 기대감을 또 가득 끌어올렸습니다. 어떠한 게임을 출시할 예정일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새로운 신작뿐만 아니라 특히나 글로벌 시장에 대한 확대, 이 확장성을 더 기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넷마블은 이 나 혼자 레벨업뿐만 아니라 추가 4개 이상의 신작을 대기 중이다라고 하고 이 게임 역시나 이 글로벌 시장 안에서도 확대하는 노력이 더 보여지고요. 크래프톤 역시나 지금 인도 시장을 공략할 것이다. 인도 시장 공략을 본격화할 것이다 라는 계획도 내놓았고 지금 글로벌 출시를 집중을 하기 위해서 다크앤다커 모바일을 출시할 것이다 라는 계획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와 NC소프트 역시나 주요 게임 타이틀을 서비스를 좀 큰 폭으로 늘리고 이 글로벌 시장 안에서도 그 입지를 좀 공고히 하겠다라는 의지를 좀 보이면서 이제 불황터전을 완전히 지나고 1분기에 보여줬던 그 성적 2분기에도 기대감으로 상승세로 이끌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평가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게임즈에 대한 기대감도 보여지는데 이 게임즈와 함께 좀 체크해 보셔야 할 부분은 바로 웹툰 시장입니다. 아무래도 이 나 혼자 레벨업이 웹툰 IP를 기반으로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연관성이 좀 클 것이다. 긍정적으로 유기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는 그 영향력이 한 번 더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웹툰 IP 밸류업이 수혜를 받지 않을까, 그 수혜가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하반기에는 어떻게 좀 흘러가게 될지 그 영향력을 체크해 보시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또 웹툰 시장 안에서 이 네이버 웹툰이 미국 나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6월에 나스닥 상장을 할 것이다 라는 계획이 공개가 되었는데 일각에서는 이러한 영향이 우리나라 국내 웹툰 시장 안에서는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평가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흐름이 추세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는 계속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게임주도 그렇고요. 애플향 관련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굉장히 오래 쉬어갔던 업종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잘 체크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